신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계도를 보면요. 이 뱅하의 빛으로 만든 물질은 갱금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갱금이 딱딱해지면은 신금으로 물행이 바뀌어져서 시종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 신금은 수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 신금은 완성된 물질임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을 상징하고 윤회를 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신금의 윤회 과정은요, 신, 임, 계, 갑의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신, 계, 갑으로서 이 임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계수로 윤회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유 시종자는요, 임수를 지나는 과정에 이성에서 얻었던 육체나 물질을 모두 풀어놓고 계수에서 새로운 영혼을 얻습니다. 만약에 임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수로 가서 시종자가 발화가 되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윤회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식궁도를 한번 보면요. 식궁도에서 이 신금은 시종자가 되고요. 십신으로서는 정관이 됩니다. 나이로는 54에서 60세 사이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기록한 시종자 신유금은요, 임수나 계수로 풀어져서 새로운 생명체를 내놓습니다. 이 식궁도의 흐름에서 보듯이 이 신임과 이 신계의 속성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신임이란 것은 전생의 업보를 풀기 시작한 단계임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이지만은 이 신이 계수와 직접 만난다면은 임수가 빠져서 거쳐야 할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윤회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을 풀어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영혼을 얻은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계의 기운을 간지로 보면요, 계유가 됩니다. 지지로 바꾸면 자유파가 되죠. 자, 이러한 기운들은요, 사주 구조가 나쁘게 되면은 정신의 이상이 오거든지, 뭐 신기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술주정을 한다든지, 술주정 사주 예문을 그 앞에 들어드렸죠. 설명해드렸죠. 술주정을 한다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마약에 또 빠지든지, 또는 부부 사이가 뭐 사별, 부부 사이의 사별의 어떤 물행 등으로, 무상 등으로 발행되는 것이 계유와 자유파가 있는 사주에서 그 구조가 나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남자 아이 팔자가 있습니다. 자, 계사생이고요. 계사년 계해월에 신묘일이고요. 자, 신은 이렇게 가려둡시다. 자, 이 아이는요,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땅에 뒹구르고, 고함을 지르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팔자를 보니, 일간 이 신금은 하나인데, 이 수기가 계수 해수로서, 이 많은 수기에 이 신금이 동시에 풀리면서 윤회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이 묘목이 해월에 이 수기에 연결된 상태고요. 날카로운 이 신금에 잘리니 묘목 피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정신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식궁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신금이 십신으로는 정관이 되죠. 십신으로는 정관이지만은
이 신임조합은요, 이 신임조합을 이룰 경우에 틀을 벗어나려는 성향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의 여성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남편 복이 없습니다. 고소에서 이 신임조합을 갖다가 도세주옥이다, 또 보세주옥이다, 도세주옥이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설명하지만 정반대의 물행으로 발현되기에 믿지 못할 이론이 분명합니다. 자, 연문 한번 봅시다. 여자 팔자입니다. 자, 임술생 임자월에요, 신사일에 정유시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 일간 신금이 연가월에서 임임 이렇게 임수가 강하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니 평소에 자유분방한 어떤 성격이면서 남편에게 절대 지지 않으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유년에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신금 일간이 정하 사하 이 학의 자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수기를 향하여 가게 되죠. 이 수기는 방탕, 방종, 일탈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정유년에 이 신금은요, 정화의 이제 자극을 받게 되죠. 정화의 자극을 받아서 임수를 통해서 이 열받은 것을 해소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정이 강해지고 남편하고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까지 하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시 사견을 보면요, 이 갱금은 나무에 매달렸다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갱금이 가을에 완성된 열매로 땅에 떨어진 시종자가 신금이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굳어져서 사망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죠. 함께 지내던 무리에서 홀로 이탈하여 먼 곳으로 떠나는 그런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 신유를 만나면 고독하고 쓸쓸해지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종교, 맹리, 철학에 인연을 갖게 됩니다. 자, 사주 예문 한번 봅시다. 남자 팔자가 있습니다. 무술생입니다. 무술생 신유월에 신해에 갱인시을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요, 이 신유 이런 금들이, 수많은 금들이 있으니 윤회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있죠. 또 술에 천문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한 금들, 갱신신유 이 금들은 유일한 생기 임목을 자르러 가지만은 일지에 이 해수가 있어서 날카로운 이 근기를 풀어서 본성을 찾아가기에 이 팔자의 주인공은 천도제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 스님의 팔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기도했어요. 이 신금은요, 수월에 땅으로 떨어지고 이에 낙엽이 쌓이기에 내부에 열기가 생깁니다. 열기, 내부에 열기 생기는데 이 조합이 묘술 합이 됩니다. 이 열기는 술토석의 이 정화로서 해월에 신금이, 해월에 이 신금이 갑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신정임조합이라 해서 그동안 수많은 예문들을 보여드렸고요. 이 신정임조합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부자사주와 사주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자, 적정수에 있는 예문입니다. 정묘생 신의 월에 병인일
병신시의 팔자입니다. 자, 대운도 보면요. 갱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이렇게 대운을 넣습니다. 아, 적전수에서 이 팔자를 무신대운에 등가발갑하여서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시공학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연간과 월간에서 정신, 월지까지 임조합을 만들면, 정신임조합을 만들면서 또 일지에 정신임조합의 결과물인 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으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주의 문 한번 봅시다. 자, 정유생입니다. 정유년. 신의 올해, 기의 일에, 갑자시의 팔자였습니다. 자, 이 팔자도 연간의 정화, 월간의 신금, 월지의 해수, 정신임 조합을 만들고요. 그의 정신임 조합의 결과물인 이 목이 시간의 갑으로 있으면서 일간과 각기 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는 직장인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가 중년 이후부터서 자기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500억대 이상의 재산가가 된 팔자입니다. 자, 이상으로 신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